리포터라는 직업은 온타리오 구에 있는 어떤 32개 지역구가 있는데 그 지역구 아래에 있는 보건당국에서 공중위생과 관련된 모든 어떤 위생에 관한 부분을 관련하는 직장으로서 주로 검사를 하고요. 단순히 그냥 물검사나 어떤 응축장 검사가 아닌 어떤 병검사, 전염병검사, 뭐 수영장 안전검사, 흔히 저희가 볼 수 있는 어떤 학교 안에서 있는 어떤 위생검사도 전반적으로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위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분이 상상외로 많이 없으시고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2002년, 3년 전만 하더라도 더 앞으로 생기겠지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한국분이 없는 상황이고요. 주로 제가 많이 접하는 것은 음식점 검사의 어떤 위생법에 관련돼서 많이 저희가 이제 나가서 티켓을 떼거나 아니면 어떻게 소위 말하는 한국말로 딱지를 떼거나 어떤 그런 곳에 있어 제가 가서 많이 교육을 해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이민자들이 오셔서 또 1.5세들 특히 1세 분들이 나와서 시작을 이제 어떤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너무 이 위생법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으신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두 마디에 끝나갈 수 있는 일을 정보를 모르시고 계셔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된 일들이 여러 번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참 어떤 이민자로서 제가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없을까라는 어떤 좀 이런 일들이 많았고요.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는 인스펙터가 이제 저는 불시에 나갑니다. 항상. 그런데 많은 한국 분들이 마치 이제 연락을 하고 오시는 걸로 이렇게 잘못 알고 계셔서 이제 뭐 들어오지 말라라고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기분을 약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부터 그거는 저희는 원래 연락을 안 하고 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왜 저희 가게만 뭐 여러 번 오느냐고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도 제가 몇 번 이렇게 통역을 해드렸는데 세 번 이상은 계속해서 갈 수가 있고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경우는 세 번이 아니라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따라서 이제 그 횟수가 잦아지는 것일 뿐이고요. 어떤 뭐 저희 가게만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안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음식점 관한 그 법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온도는 몇 도 이상, 아니면 뭐 싱크대는 몇 개 이상, 아니면 뭐 어떤 음식을 어느 위치에 갖다 놓아야 되고 어떤 위치에 어떤 커버를 씌워야 되고 어떤 음식은 바깥에 놔둬도 되고 어떤 음식은 반드시 상온이나 어떤 끓인 온도에 놔둬야 되는 그런 온도가 그 온도가 음식별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모르고 계시고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서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직접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토론토의 경우도 제가 알기로 한인이 통역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뉴욕 지역 같은 경우는 한국말을 하는 인스펙터가 있냐고 물어보면 거기다 저를 찾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위에서 그냥 누가 그랬대더라 하고 넘어가시는 것보다는 이런 많은 상황이 있어서 담당하시는 저나 다른 분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공무원을 시작하시려고 마음을 경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처음부터 공무원 자리가 나오기는 거의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파트타임 아니면 또 이렇게 멀리 지방에서 이렇게 1, 2년씩 일을 하다가 제 집 근처로 왔기 때문에 어떤 시작부터 어떤 그런 직장이 주어지고 베네핏과 어떤 이런 베케이션이 주어지신다고 생각하시는 관점에서 보시면 조금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무원의 어떤 직종일 경우에 뭐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캐나다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요. 아는 사람 통해서 전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직장을 잡기보다는 자신이 원하시는 부서가 있으면 뭐 파트타임이 되셔도 좋고 아니면 뭐 발런티어를 하셔도 좋고 계속해서 거기서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17살에 와서 그냥 어떤 이민자로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는데 항상 한국인으로 살아오고 있었지만 항상 그 마음속의 꿈은 나도 주류사회, 소위 말하는 주류사회에 들어가서 캐나다인과 어떻게 지금 정말 잘 어울려서 일하고 싶다라고 이제 꿈을 가지고 나름대로 고생도 하고 좀 밑바닥 인생도 경험하면서 이렇게 어느 순간에 공무원의 이제 자격증도 따고 정식 입사를 해서 한 일을 1년 정도 하고 있었을 때 정말 저희 주위에 있는 캐네디언들 다 백인이었으니까 거의 다 친하게 지내고 어떻게 보면 제가 마치 그 일부분의 하나가 된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캐나다 사회에 들어가서 막 인정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저를 받아준 것뿐이었어요. 저는 어차피 유색 인종이고 어떻게 보면 1.5세로서 계속되는 어떤 이런 액센트가 있습니다. 왜 얘기를 할 때. 저는 잡이 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을 더듬을 때가 있고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아, 내가 역시 1.5세로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어떤 정체성이 저한테는 혼돈이라기보다는 어떤 자기 개발의 노력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걸 겪고 계신 어떤 정체성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캐네디아인들, 백인들, 주류 사회에서 볼 때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어떤 문화나 어떤 컬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또잘 융합할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어떻게 일을 같이 하게 된 백인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의 아이디어를 귀담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놀라고 끄떡끄떡거리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봤을 때 역시 캐나다는 어떤 이 멀티컬처럴, 복합 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정체성을 어떻게 보면 좀 어둡거나 어떻게 좀 눌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차피 역으로 사용하셔서 오히려 기회로 삼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